단비TV를 사랑하시는 또 늘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고 또 생활에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103편에 있는 내용인데,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심은 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임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생활을 행복하게 또 잘 승리하며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크고 우리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체질이 뭡니까? 가끔 한방에 가면 사상 체질을 그러면서 체질 검사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거기겠지요. 인생의 체질이 뭡니까? 사실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체질을 아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도 자식의 체질을 알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도 아무리 기계를 갖다 둬도 환자의 체질을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분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하는 우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만 한다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고 특히 요즘 코비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음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103편 1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은 1절에 있는 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아니? 성도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찬양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나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찬미를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또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미를 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인자심 앞에 믿음의 삶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범죄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 18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법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의 자비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되 우리의 속사람, 속체질, 우리의 연약함, 뭐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마음이 어떠하든, 경제사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의 도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인생의 체질은 연약하다는 것이요, 쉽게 낙심한다는 것이요, 때로는 범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법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깊이 순종하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